사사기를 끝내고요.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왔는데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이디다는 사사시대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저희는 뭐 개론 이런 거는 뭐 조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고요. 이 사무엘 여기 기자 이게 그 저자는 아마 사무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에 보면 사무엘의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이 기도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로부터 많이 들었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또 다른 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진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 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여기 이제 에브라임 산지랬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할수 있죠. 유다 산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유다 산지고 이쪽에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 같아요. 지도를 다른 걸또 보면요. 라마 다임 소빔이라 했죠. 여기 라마거든요. 여기 라마인데, 라마 다임이라면 라마의 복수고요. 소빔도 언덕이라는 말로 복수입니다. 언덕들 이런데 아마 라마를 이제 라마 다임 소빔을 라마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어디 누구 땅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누구 땅이에요? 여기가 베냐민.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요? 그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조금 더 에브라임 밑에고, 아니 베냐민 땅이고, 기브아를 포함한. 기브아는 밑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 이라니까, 마치 에브라임 지파, 뭐 사실은 이 레인들은 어느 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하는데, 그러나 이 라마 땅은 어디라고? 베냐민 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첫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 이제 사울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절에 보면은,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다라고 사무엘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 이제 야곱이 낳은 아이들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 밑으로 가면은 레위가 있죠?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게르손, 고앗, 므라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고앗이 좀 중요한 어떤 성전의 기물 이런 것들 다루고 아주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고앗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아므람의 자녀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앗의 아이가 네 명인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므람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 이스할 밑으로 쭉 이렇게 또 가부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보가 내려가는데 고라가 이렇게 반해간 집단이잖아요. 고라 집단이 고라의 후손으로 쭉또 내려가면은 결국은 사무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고앗의 둘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주 제사장은 여기 아므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통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아이멜렉과 이제 사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사무엘서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뭘 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 소위 말해서 야당 지도자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물론 성전에서 섬기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안 되고, 이제 사사가 돼야 되는데, 사사가 이제 못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나올 수그 있는데, 당시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이다말 후손으로 쭉 그렇죠.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안 그렇죠. 보이는데 엘리의 아들 훈녀 비느하스가 요게 이다말이 이다말에서 되죠. 내려가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무엘이나 엘가나나 누구죠? 지금 엘리나 다 누구 지파였다? 레이 지파로서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지도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라마에서 이제 어디예요? 실로잖아요. 여기 실로인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2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여기 지금 두 아내가 있다 그랬어요. 엘가나가 어떻게 보면 좀 경건한 사람 같은데 레이 사람이면서도 두 아내가 있었다. 사사 시대의 어떤 그런 풍경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사 시대 때 아내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이는데 잠깐 예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그러면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사무엘의 해석이죠. 네. 사무엘의 해석인데 그런 이런 걸 보면은 이 지금 누구죠? 누구 집안입니까? 엘가나 집안은 이렇게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가족 다 데리고 올라갔던 신실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뭐 적수다 이라니까 이 뭔 적수, 뭔 적수겠어요? 아이를 낳고 못 낳고 그런 문제로 인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일단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출산하는 게 중요한 게 출산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집안에서 출산하는 경기에 그 경쟁자였던 거예요. 그 경쟁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은 적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 아내들도 적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수를 해서 어떻게 며칠 낳았습니까? 열두를 낳았죠. 여기도 이제 마치 라헬과 레아처럼 여기도 한나와 버니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게 이제 남자의 특징인데요. 아니 그러면 네. 이 저기 뭐 엘가나는 저기 분인나가 한나를 그냥 괴롭히는 걸 몰랐노? 누가 괴롭혀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괴롭힌 그 왜냐 저쪽에서는 애가 있고 애가 많고 난 애가 하나도 없어. 격분을 시킨다잖아요. 분인나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분인나가 가만히 있어도 격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네 애 없지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애 많이 낳았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돈 없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이건 하나의 표현이었다. 그만큼 한나가 슬펐다라는 게 슬펐다. 슬펐다. 아, 예, 슬펐다. 예, 그러니까 열 아들보다. 근데 이게 남자가 이 여자가 이렇게 우울하니까 자기도 재미가 없는 거죠. 제사 지내러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의 제사장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여기 엘리가 기둥에 앉았는데요. 지금 기둥이 이때는 지금 그 텐트잖아요. 텐트에도 기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성전 지으면서 이제 기둥을 만들죠. 두 기둥을 만들죠. 하나 이름을 했어요. 솔로몬이 기둥 이름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와 야긴 했는데 이때는 뭐 이름은 없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텐트에 기둥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가 거기 앉았다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엘리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엘리가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문설 주교 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앉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또 뭔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아무 생각 없으면은 뭐 그냥 앉아서 할 일 없이 그냥 소일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남의 비밀 그쵸? 다 들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듣는 거는 당연히 이제 듣는 거죠. 지금도 그 뭐입니까? 천주교 신부들은 고해를 듣잖아요. 네. 고해를 듣는 게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진지한, 굉장히 진지한 기도라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게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진짜 이제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알죠. 내가 뭐 부자 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말 다 까먹을 수 있는데 자 한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왜 지금 이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간절하다는 걸까요? 네, 그만큼 진지한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나는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그 또 뭐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취한 줄로 생각한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취했다 생각하는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아까 문설주 옆에 앉아서 귀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형식은 그랬는데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래 이제 이렇게 봤는데 네. 근데 한나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이제 바로 알고 네. 또 복을 줬어요. 그러네요. 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목공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이 여자가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텐트 안이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텐트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좀 이것도 특별한 그거잖아요. 왜냐면은 이 여자들의 뜰이 따로 있잖아. 예. 그거는 나중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 아, 이거는 예. 성전이 성막, 지금 세워지기 전이거든요. 성막인데 글쎄 이제 제가 그 좀 연구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네, 할.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 또 한 가정이 이제 또 한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라는 게 좀 나옵니다. 결국에 성경 이야기는 나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 개인의 이야기입니다.